냄새? 지금 KTX를 타고 우리 집 정읍 가잖아요. 와, KTX. 여기가 지금 여러 사람이 타는 거지. 매트는 조금 줄게. 공개방송 3회를 봐서 오랜만에 탔어. 기차를. 오랜만에 탔지. 기억도 안 나네. 지금 상민 매니저님이랑 둘이서 기차 여행을 얘들아 구독해. 얘들아 좋아해. 얘들아 알람 설정해라. 아직 시간 조금씩 좀 남았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기차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. 세게 쳐야 돼요. 세게 쳐야 돼요. 그러니까. 그럼 어디다 쳐? 금강산 도시 구경. 밥 안 먹으면 일 못한다. 여기 정읍에 와가지고 뭘 먹지 하다가 메뉴 후보들이 진짜 많았어. 우리 그치? 한 네. 10개 됐잖아. 네. 그 중에서 아 진짜 먹고 싶다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찾아온 거야. 뭐에 꽂혔냐면은 갈비 젓갈조림. 발음 세게 하지 말면 안 돼요. 젓갈을 젓갈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? 젓갈이라고 그래? 너무 센데 이거. 젓갈을 젓갈이라 하지 못하는 게 어딨어. 젓갈은 젓갈일 뿐이지. 여러분들 젓갈을 좋아해요? 근데 여기 오다가 갑자기 전설의 쌍화탕거리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쌍화차? 쌍화차? 아 쌍화탕이랑 다른 거? 쌍화탕은 브랜드. 쌍화차? 쌍화차는 차. 쌍화탕 브랜드. 쌍화차는 쌍화면 쌍화한 거지 뭐. 젓갈은 젓갈이고 여기 오는데 길들이 다 쌍화탕 쌍화탕 쌍화 안 돼? 쌍화차 쌍화차. 저는 뭐 이런 거 협찬에 뭐 그런 거 없어요. 내 채널이 안 유명해서 협찬이 안 들어. 내가 찾아보면 되지 뭐. 협찬이 뭐가 중요해. 어? 이거 많이 봤는데? 알람.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함박스테이크예요. 이거는 수저로에서 소스 와서 떠드시면 돼요. 와 되게 클래식하다. 감사합니다 사장님. 함박인데 마카로니랑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고 뚝배기 이렇게 나온다. 이게 메인 메뉴죠 사장님? 네네. 갈비? 젓갈 조림. 갈치조림 베이스인데 갈치가 안 들어가고 갈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밥이 없는데 사장님 갈비 젓갈 조림 ASMR 가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갈비 젓갈 조림 먹으러 오세요. 우리 슛이 몇 시지? 7시. 지금 7시 5분 전이네? 아니 5시 2분인데 이거 누가 그랬어? 네가 그랬어. 여기서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이제 정읍에 또 스케줄 있을 때 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곳인데 아동도 지가 여기서 한번 드시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며칠 안 돼서 또 오셨다는 그런 전설에 함박스테이크 먹는 거 국물에 같이 떠서 일단 요 야채랑 찌개를 드릴까요? 있었니? 원래 왜 찌개 있는데? 내가 지금 갈비 젓갈 조림을 젓가락으로 뜨겁겠지? 이렇게 생겼어 갈비 먹을래? 아니 그 다음 먼저 드세요. 저 그 다음 먹을 거예요. 안 줄래 안 됐어.
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좀 더 찍어봐. 아니 카메라 대는 거 먹게. 먹어. 알겠어. A few minutes later. 손냐. 아, 예사장님. 말씀하셔야 돼요. 사이, 사진? 사진이랑. 사진? 아유, 말해 뭐예요. 아, 부탁드립니다. 아유, 그럼요. 네. 안 그래도 제가 딱 알아서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. 내가 승민이한테 내가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있었거든, 승민아. 네. 네, 너. 이거는 사랑해. 하나, 둘, 셋. 엄마, 나 자랑스럽냐. 혹시 어제 보면 사비들의 아름다운 정읍? 여행. 정읍에 오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캡처. 하나, 둘, 셋. 어, 부채. 어? 무슨 많이 따가. 내 몸을 따스하게 달콤 쌉쌀 묵은 생강. 거기 있다 콩을 계속 넣어. 승민아. 네. 몸을 조금이라도 바람을 넣거나 뭘 하잖아. 이런 뜨끈한 뜨끈한 거 챙겨 먹어야 돼. 아직 너는 건강해서 모르지만 어리고. 오랜만에 나도 좀 공개 방송하면서 가수들 무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좋더라고.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좋아하는 막 가수들 나와서. 그럼 오늘 나온 가수 중에 나중에 나 유튜브를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있어? 데이브레이크. 데이브레이크 오빠들은 나 예전에 브루의 명곡할 때 거기서 같이 무대 준비하고 무대하면서 그때 좀 친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예 내가 못 봤으니까 한 4년을 못 봤나? 나는 그때 미혼이었는데 이제 기혼이 돼서 오늘 딱 만난 거야. 안녕하세요. 저 결혼했잖아요. 근데 너무 잘해서 같이 되게 음악 활동하고 싶은 그 팀이지. 근데 나는 원래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락을 좋아해서 좀 그런 꿈이 있었어 옛날부터. 그 밴드의 그 여자 락 보컬 있잖아. 너무 매력 있어. 기회 되면 같이 작업해보고 싶고.